저는 똘똘하고 뭐든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윤님, 좋은 아침입니다. 갑자기 짠을? 안녕하세요. 이 커피 맛있더라고. 조금 내 손 안에 작은 카페라고. 내 손 안에 조금 달달한 카페라고. 제티. 제티. 저랑 항상 경쟁 상대였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 이렇게 많은 심사원 중에 우수사원 한 명인데 저는 너무 받고 싶어요. 전 안 받아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02년생 아니세요? 그쵸. 저 02년생이에요. 02지. 저도 팀입니다. 이따 회식, 아니 좀. 회식을 줬죠. 끝나고 한잔 합시다. 오케이. 여기구나. 성우님 자리. 우선 저는 ESTJ의 대표로서 지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했지만 어쨌든 ESTJ도 사람이니까요. 아, 진짜 신문 잘못 싸가지고. 아, 네네, 지금 바로 앞입니다. 네네. 아, 네, 지금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네, 지금. 아, 네, 엘리베이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잘 들어가셔가지고. 아, 네, 부장님. 네, 여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 저 지하철이 이제 되게 밀려가지고. 날씨 정보가 떠 있는데요? 아, 네. 부장님과요. 아, 부장님과. 지금 7일 출근했는데, 네. 아니, 근무시간 절반밖에 못 잡았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다. 뭐야?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우 사원님은 많이 봤는데 종성 사원님은 사실 자주 못 봤어요. 아, 항상 늦게 오셔가지고. 아, 맞아요. 일주일 했는데 한 2시간? 오늘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본 것 같은데. 아, 이제 매번 밤 늦게까지 이제 열심히 일하느라 이제 아침은 되게 지각하는 편입니다. 아, 이게 정식 사원증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게요. 저 이거 없으면 대충 못 갔는데. 그래도 오늘 우수 사원이 뽑힌다고 하니까 오늘 열심히 해보죠. 네, 열심히 합시다. 네. 왔네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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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루가 길겠구만. 아이고, 하루가 길다니요. 저도 밤도 깁니다. 오늘 화이팅 해봅시다, 다들. 아, 맞다. 화이팅, 갑시다. 화이팅.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쉽지 않구만, 쉽지 않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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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리는 어디죠? 저 자리가 어디? 여기네요, 종성님. 응? 여기십니다.
와, 내 자리다. 뭐야? 아, 민초 감사해요. 아, 민초 감사해요. 저기요. 아, 여기네요. 아, 정말. 아, 여기네요. 아. 정말 너무 대박인데? 야. 이거 다 민초인가요? 네, 민초예요. 이건 아닌데요? 민초예요. 민초예요. 이건 아닌데요? 민초예요. 저 업무 중에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업무 중에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좀 집중해야 돼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처음이어서 좀 들떠가지고. 언니 네. 게임하고 계시는데요? 언니 네. 게임하고 계시는데요? 어, 지금 업무 중이에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회사에 성실하고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멋진 인턴입니다. 제 목표는 이 회사에서 대표가 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디 키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마셔요? 요구르트요. 오, 저 마셔봤어요. 드셔볼래요? 네. 오. 어, 맛 좋네요. 어, 좋죠. 잠이 확 깨죠. 갑시다. 갑시다. 저 지금 지각이에요, 주위.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돼가지고. 어, 빨리. 7분 늦었어, 지금. 어제 얘기했던 회의 기억나죠?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어, 부회 저희 이번에 10분 늦었다. 갑시다. 하, 부장님한테 혼나겠네요. 제가 부장이에요. 농담도 참. 런치를 뭐 먹을까요? 아, 점심. 아, 점심 먹을까요? 예. 요구르트 자주 먹어요? 누가 못하는데? 1층이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오늘요? 라면? 아, 안 땡겨요. 한식? 안 땡겨요. 뭐 못 먹고 싶어요. 말만 해, 다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현. 현이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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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님, 아, 뭐 저요? 네. 아, 저 요즘 관심 있는 아이돌이 생겨가지고. 아, 아이돌. 오, 진짜? 아, 누구 좋아하세요? 저 엔하이픈이라고. 아, 친구들. 저 엔하이픈이라고. 아, 거기 엔하이픈 성훈이라는 친구가 진짜 유명하던데. 거기 엔하이픈 성훈이라는 친구가 진짜 유명하던데. 엔하이픈 제이라는 사람 그냥 처음 알았어. 개인 표지까지 했어요. 개인 표지까지 했어요. 와, 진짜 얼마나 잘생겼는데. 와, 진짜 끝내주네요. 아, 부정 많이 때렸네. 야, 진짜 거의 어, 무슨 조각상이 따로 없네요, 야. 아들이신가 봐요. 아, 정수. 아,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신가 보네. 네, 아들인 것 같아요. 자, 정숙, 정숙. 아들이신가 보네. 업무 현장 왜 이래? 어, 정숙. 죄송합니다. 아, 우리 옛날에 담임쌤 이름이 정숙이었는데. 나이 몇 살이야? 진짜 내가? 이건 뭐지? 저희 아버지보다 많으신데. 말랑말랑 산성비가 뭐야? 뭐야 이거? 나만 켜줘. 오, 뭐야? R&B. 주 R&B. 일단 자유 시간을 좀 갖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캠을 봐야겠다. 희승이 형 저랑 같이 피파 온라인? 오, 피파 괜찮다. 오, 저 지금 깔고 있어요. 오, 피파 괜찮다. 저 지금 깔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교육을 담당한 이유섭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벌써 신입사원 교육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육 수료식과 우수 신입사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다들 스케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워밍업으로 손가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와, 떨려. 아, 나 독수리 타잔데? 야, 독수 찾아도 빠를 수 있어. 아, 나 영어로는 자신 있는데 한국어로 뭐. 모르는 거. 나 2800점을 다 봤다는데. 근데 이거 희승 사원님이 굉장히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롤을 하면 다들 타자가 빠르더라고요. 와, 1단계 끝났어. 저도요. 너 몇 점이야? 나? 3,331점. 저 3,600점인데? 타자 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어려운데? 아, 잠깐 노트북 그게 너무 안 익숙하다. 다 노트북 쓰잖아요. 나 근데 그 키보드는 그거 쓰잖아. 어, 뭐야, 3단계 어려워. 나 같은 독수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끝이다. 어, 뭐야. 어, 버그. 아, 아 탈락. 아, 걸다라 계속 길다고 쳤어. 아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어. 형 몇 단계예요? 나 4단계. 정우. 이거 저장 어떻게 해요? 도라에몽 그림. 이거 저장 어떻게 해요? 도라에몽 그림. 오. 아, 군아파. 여기다가 제목 쓰시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들 현재 점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24,166점이요. 너무 힘든데? 너 3만 점이라고? 아, 2만 4천. 형 몇 점이에요? 2만 5천 점. 오, 4단계 2만 2,467점이요. 전 1만 5,425입니다. 2,367? 좀 할 걸. 너무 못한다. 어려워, 이. 저는 1,845이요. 그게 점수가 어딨어?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저 2만 2천 점. 점수가 어딨어? 점수 위에 떠요. 점수 위에 떠요. 9,041점 이거야? 9,041점 이거야? 아, 6,041. 와, 희승이 진짜 빠르다. 어! 손 소리가 다른. 와, 47,000점 뭐야? 와, 역시 이게 롤 짬빠인가? 아니, 이제 엑셀을 한 그런 기록이 있어서.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점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승이 이제 종료하셔도 됩니다. 아, 네. 재밌어가지고. 모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단계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 오. 30분이요? 너무 많이 지셨네. 너무 짧은데? 어떻게 어디에 작성한 거? 아, 엑셀이랑 이런 거 활용하는 건가? 그리고 자신만의 미적 감각과 창의력이 돋보인 사원에게는 역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알려줘. 나도 몰라. 저걸 어디다 쓰면 돼? 저 파워포인트밖에 안 써봤는데. 저도요, 파워포인트가 없는데. 메모장에 쓰면 돼요? 예, 다들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 맞다. 대박. 어, 있네. 아니, 말해봐. 아니, 이게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야. R&B의 어원이 뭐였죠? 라면 앤 밥. 라면과 밥. 구글링 해도 되나요? 구글링? 아,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네. 사진도 막 써도 되죠? 아, 그럼요. 이거 색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초록색이에요, 이거. 그거는 너가 초록색을 만든 것 같은데? 아니, 만들 때부터 초록색이었는데. 색깔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껐다 켜야겠다. 초록색으로 돼 있네. 겁나 웃기다. 해만 부서 어디로 했어요? 아, 저 안. 저기 이거 로고. 해만 부서 어디로 할까? 중간중간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얘들아 김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장이요? 김장은 하면 맛있죠. 어. 안 보이네. 안 보이지? 지금 왜 이렇게 안 돼? 진찬 두 가지를 소설하시오. 진찬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 저장 안 하면 레전드겠다. 너무 쉬운데 이미 끝났는데. 다 했다. 저도 다 했는데. 봐봐요. 저 스테이크를 했는데. 와 진짜 열심히 한다. 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 처음인데. 왜 누가 와줘 들었어? 왜 누가 와줘 들었어? 왜 누가 와줘 들었어? 이어폰을 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옆 사람 너무 시끄럽다. 아, 옆 사람 너무 시끄럽다. 한마디 했는데. 저 다 했습니다. 잘했는데? 왜, 왜? 지금 내 옆에 앉는 동료의 칭찬. 오른쪽이죠? 오른쪽. 희승사원. 희승사원의 오른쪽이야? 장점. 네. 나 왼쪽 했는데. 어, 진짜요? 괜찮아요? 서로 하고 좋네. 그럼 저기 나한테 주면 안 돼? 그럴까요? 알았어요. 아니 장난이야. 오케이. 형 이거 그거 텍스트 이거 어떻게 또 가져와요? 이거 글씨 쓰는 거. 응? 글씨 쓰는 거 어떻게 또 해요? 아 그거. 네. 이렇게 두려가지고. 맞다. 오케이. 파이어. 야 재밌는 거 생각났어. 오케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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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비가 너무 예뻐. 비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어떻게 생각해? 막. 아! 오 마이 갓. 정숙! 업무 시간에 뭐 보시는 겁니까? 아,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 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취미 생활인데요. 나무님. 어, 왜 그러시나? 업무에 방해되는 그런 영상 보지 맙시다. 네. 혹시 다들 완성하셨나요? 네. 혹시 제일 먼저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지? 누구지? 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잠깐만요. 오! 오 잘했다 R&B 오 잘했다 R&B 오 약간 힙한데 심플한 디자인을 일단 추구를 했고 일단 시선이 타이틀에 쏠리게 아 쏠리게 시선이 타이틀에 쏠리게 아 쏠리게 오 잘 만들었다 심지어 영어 이름 제이크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네, 희망 부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부서가 희망 부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정원이한테는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일을 잘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겹살. 그리고 이거 무조건 이거 이어리. 무조건. End of document. 네. Thank you for your time. 잘 만들었네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다음 정원님. 어 저요? 자, 보시면은 저도 네, R&B
처음에 심플하게 검정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흰색으로 바뀐 밑에 절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몰랐어. 그 깻잎 한 장 못 되는 친구에게 오 깻잎 사진. 네, 떼어진 깻잎을 사진을 보여주는. 근데 양념이 안 돼 있네요. 근데 양념이 안 돼 있네요. 양념이 없는 게 포인트예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희승성의 장점. 네. 그리고 희승성의 장점. 네. 희승성의 장점. 네. 굉장히 짧게 썼네요. 아닙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고요. 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유치하면 될까요? 아~ 여기다가 하는 그 사원분. 사원분들에게 발표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 나와요. 오! 오! 오, 눈 온다. 오! 오, 눈 온다. 아니, 뭐야. 라면의 라이스를 지원한 이 뭐야, 이거. 자, 진행하겠습니다. 오! 디테일이 뭐야? 자, 진행하겠습니다. 오! 디테일이 뭐야? 뭐야? 제가 원하는 목적지는 마케팅 사업부입니다. 뭐예요 이거? 자, 제가 뭐야? 마케팅 사업부에 지원하고 싶은 이유 첫 번째, 뛰어난 미래지향적 판단. 두 번째, 우수한 상품 제공 어필 능력. 세 번째, 깔끔한 인상착을 상대방에게 호감 전달. 세 번째, 깔끔한 인상착을 상대방에게 호감 전달. 상대방에게 호감 전달. 와, 잠깐만! 니키는 도라에몽을 꽤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웃겨. 어쩌면 보노보노도 잘 그릴 것 같습니다. 오~ 먹고 싶은 것. 오~ 오~ 라면 거파. 라면 거파. 잘한다. 이거 잘한데? 대박인데? 완벽한데요? 대박이었다 이거. 아주 임팩트 있는 PPT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임팩트 있는 임팩트 있어. 와 뭔가 진짜 찐인. 자 다음 니키님. 오케이 니키 렛츠 고. 와 그렇게 잘 아는 못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연결해 이거? 그냥 슬라이드 쇼 하면 돼. 슬라이드 쇼를 누르. F5를 눌러. F5. F5요? F5. 아 이렇게? 오. 오 나 이제 알았어. 됐다. 소리 좋은데 이거. 네 봐주세요. 진짜로? 위전팀 했네? 이름은 철수, 영화 니키고요. 희망 부서는 위전팀. 이유는 아티스트 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오, 멋있다. 와, 좋은데? 옆자리에 앉은 던루의 칭찬 두 가지는 애교 너무 잘하고 틱톡 귀여운 컨셉 너무 잘함. 오늘 회식을 한다면 먹고 싶은 메뉴는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빵, 디저트. 오, 오 디테일하네. 오. 다음 선우님 발표해 주세요. 네. 와 기대된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저 안 보이는데요? 어떡하지? 선우 이고요. 어 흔들려요. 부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의 희망 부서는요? 아 너무 길어요. 넘겨주세요. 아. 와, 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오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일단 저는 말을 많이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부서를 희망드리고 싶은데요. 아 관광 부서. 관광 부서. 우리 아빠네요. 네, 제가 만약에 이 부서에 가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은 동료의 칭찬 두 가지. 성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첫인상이 굉장히 약간 좀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 과자를 또 몰래 훔쳐먹은 거 보았을 때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단백질도 왠지 모르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회식을 한다면 먹고 싶은 메뉴는 와 저는 아주 칼칼한 바지락 칼국수 있어요. 먹고 싶은데 이건 좀 좋다. 김포 쪽에 맛집이 있거든요. 역시 먹자랄. 겨울이 되면 내 생각나는 메뉴이기도 하고 안 그래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메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칼국수가 제격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바지락 칼국수가 정말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지락 칼국수가 먹고 싶습니다. 오, 바지락 칼국수 너무 먹고 싶은데. 와 바지락 칼국수 전가요? 멋있어요. 멋있어. 네 이름은 박성훈, 성훈이고요. 희망부서는 콘서트 콘서트 제작 콘서트 제작 부서. 콘서트? 콘센트?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제작 스튜디오. 아. 어, 그거.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친구의 칭찬은 오버액션을 잘하고요. 인정. 참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먹고 싶은 회식은 토마토 스테이크. 잘하셨네요. 저 제일 기대되는 사원이 남았어요. 남았어요. 아, 네, 잠시만요. 이쪽으로 돌려야 돼요. 저희 한번 보여주세요. 뭐야? 부장님 사랑해요. 아, 무슨 아이디어지? 시집 아니에요? 뭐 시집 아니에요? 시집? 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코리안식 이제 승진각 이런 거. 예,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승진각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승진각이에요. 네. 뭐야? 진짜 재미없다. 이름은 네. 이름은 박종성 제이고요. 부산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은 네, 의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깻잎 의장하고 싶다고요? 의장이요. 의장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동료 칭찬을 하면 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부장님이 아니 게임 하고 계셨네. 뭐야? 딱 걸렸어 이거. 야 뭐 축구가 켜지 얘 또. 뭐야 진짜 웃겨. 힙합. 포즈 났습니다 정숙. 네 어쨌든 이제 회식을 한다 먹고 싶은 건데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잘 정리해서 인사팀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이요? 인싸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이요? 인싸요? 인사팀이요. 인사팀이요. 아싸팀인데. 인사는 잘하는데. 인싸? 저 아싸팀 한... 저도 아싸팀이 좋긴 한데. 보통 인싸라고 하는 사람이 인싸가 아니거든요. 아싸. 자기 말로 인싸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치고 아싸팀으로 바꿔야 되네. 형님들한테 보여줄 기회야. 정성산이 은근히 욕심이 있어요. 옐로우 카드. 몰랐어. 알 수가 없어. 이런 스텝 아닌가? 야, 뭐야? 니키 상황 갑시다. 철수 상황. 신경 쓰요. 노란 전제가. 아, 귀여워. 땡이래요. 와,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떡하냐, 제가.